1분만의 코디 이야기. 오늘은 아이돌 생카 가는 룩 입어볼게요. 생일 카페. 사실 제가 파는 아이돌은 아니고 친구가 좋아하는 아이돌 생일 카페인데 저 사실 생일 카페 처음 가봐요. 너무 떨려. 이렇게 생카 가는 룩 코디 완성. 어머, 저 오늘 화장 잘 됐나? 좀 큰 거 같나? 어때요? 퍼펙트. 왕자님 진짜 잘해서 탈출했네. 오늘은 현진 생카에 왔어요. 아니, 하필 공사 중이야. 아, 저쪽 반대로 가는 건가 봐. 들어간다. 54분이야. 저기 어, 미친, 이쁘다. 아, 그거 알아. 네, 그럼. 헐, 나도 드디어 가져본다. 드디어 가져본다. 개 귀여워. 그리고 저는 다섯 개를 했는데, 이거. 하고 키링을 뽑았어요. 근데 키링은 친구 줄 거임. 여러분, 이것은 생일 꽃갈콘. 짜잔. 너한테 쇼? 야, 미친 개 귀여워 진짜. 헐, 대박. 당연히 너가 얼굴 파먹어. 진짜로? 어. 이거 찍고 있는 거야? 보여? 어. 나 이제 좀 배고프지? 어. 어. 나 이제 카레 먹어야 돼. 빵빵 카레. 이거 좀 정리 좀 할게. 어, 해. 괜히 바꿨어. 아니야, 잘 가졌어. 할 줄 알았어. 다 점이 있고, 얘도 점 있고. 어. 얘는 점 없잖아, 근데. 있어. 아, 얘 있어? 어, 다 점 있어. 어, 괜찮네. 헐, 귀여워. 점. 귀여워. 와, 미친. 짜잔, 어떻게 해? 어, 아, 내가 여기다 놔? 어, 오케이. 짜잔. 그것도 좋아하는 거. 누구? 짜잔. 짜잔. 귀여운데? 오케이. 짜잔. 어, 맞아요. 어? 어? 어, 뭐야? 액자 뽑았어. 대박. 와, 여기다가 바바갈 사람 성함이랑 연락. 스레카가 뭐야? 아, 아까 아까 그 포카가 너무 웃겨. 자, 내릴게요. 아, 나 똑같은 거. 감사합니다. 이거 찍자. 감사합니다. 자, 네. 포춘 쿠키랑 요거. 아, 똑같은 거야. 헐, 포카 있다. 나이스. 귀여워. 너 할래? 너 가볼래? 오케이. 나 까볼게. 이거 약간 그런 맛 아니야? 코크다스 같은 맛? 해볼게. 이거 뭐야? 어, 이건 좀 귀엽다. 어, 이건 귀엽다. 나요. 섹시해 보여. 노래도 너무 많이 주네. 아, 죄송합니다. 청소가 너무 좋네. 8번이다. 그려. 노래가 좋구만. 너무 힘들었어. 이건 못 찍겠어. 못 그리고 못 색칠해. 어. 짠새인데? 한우도랑 같이 이거 어떻게 와, 여기다 보여줘. 근데 안 보인다. 와, 근데 진짜 너 거 포카 진짜 너무 예쁘지. 어, 대박. 완전 엄청 예쁘네. 어, 여기 근데 무슨 앨범이 다 있어. 와, 여기 근데 너무 예쁘다. 대박. 아, 어쩔 없어. 올라가. 2층이니까.
두둔. 와, 분위기 미쳤다. 이게 보이지도 않아. 저희는 오늘 공포 방탈출을 할 거예요. 진짜 최강이다요. 저 탈출 못했어요.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중도 포기 너무 하고 싶어서 진짜.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오늘 얻은 것들 한번 하나씩 까볼게요. 제가 전에 아이돌 생카 가는 룩 영상 올렸을 때 거기에 그런 생카 가는 팁 같은 거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그대로 오늘 요 봉투를 챙겨왔어. 그리고 거기다가 요거 클리어 파일도 이렇게 챙겨가라고 해가지고 친구 거랑 같이 이렇게 두 개를 챙겨갔는데 친구도 똑같이 이렇게 두 개를 챙겨왔더라고. 근데 이건 생각보다 그렇게 오늘은 필요가 없었어요. 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요렇게 첫 번째 카페 갔을 때 컵. 아, 이거 어떻게 보여주면 좋지? 여기 잔뜩 바리바리 쌓았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 챙겨갔던 현진 포카. 근데 저는 현진 포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엄청 많으신 분을 오늘 만나가지고 줄 서 있는데 한 분이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포카 한번 구경시켜달라고 했는데 진짜 엄청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되게 이쁜 것만 갖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요런 거 럭드 뽑기, 트레카, 이게 트레카였어요. 키링이 당첨됐었습니다. 친구가 되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키링은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친구를 줬다는 거. 이런 스티커도 있다.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요거는 거기서 나눔하고 있던 거. 예뻐. 그다음에 요거. 요게 이제 현진 캐릭터인가 봐요. 인형 사면 주는 거였나 봐. 헉! 개귀여워. 나 이거 못 봤어. 이거는 스티커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 입양증. 아 너무 귀여워. 생일은 3월 20일이었어 근데 이거가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차 시키면 주는 거였는데 이게 꽃갈 모자예요. 스티커인데 이렇게 생일 꽃갈 모자입니다. 그리고 이거. 네, 저 이거 인형 샀어요. 저 진짜 예전부터 아이돌 인형 진짜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를 오늘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당장 구매. 이렇게 모자 씌우면 돼요. 그리고 오늘 진짜 되게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떤 메모지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사진도 찍었어.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두 번째 카페 또 다른 데 갔는데 쪽제비 스티커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워. 이거 보세요. 직접 그린 건가 봐. 너무 예뻐. 아 맞다, 컵. 요 컵 이거 두 번째 카페 갔을 때 받은 거. 이것도 진짜 너무 예뻐. 분위기가 되게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제노가 제일 최애거든요, 아이돌 중에. 그래서 오늘 충동적으로 제노 인형도 구매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거 오면은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오늘 방탈출 가서 사진 찍었는데 탈출은 못했어요. 제가 예전에 동생이랑 공포방탈출을 한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공을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때도 진짜 무서웠는데 그때 약간 뭔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친구랑 야 우리 공포방탈출 하자 이랬대. 오늘 그게 난이도도 좀 높고 공포도도 좀 높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끝없는 공포의 상황이 계속 이어졌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올 때 엄청 진이 빠졌다는 그런 하루입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 저는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이런 팬문화. 저 진짜 다음에 NCT 생일 카페 열리면 거기도 꼭 갈 겁니다. 혹시 저를 보신다면 꼭 인사해주세요. 인사할 준비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